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또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금요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중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능력을 전달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렘넌트 운동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그루터기 찬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내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바라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우리를 시대 살릴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와 또 세계와 현장을 바꿀 주역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 확신 갖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미래이자 우리 교회의 미래인 렘넌트를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그루터기에 도난한 자 고열이 생각던 너 온 땅을 덮는 나무로 든든히 자라 보이네. 항상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언제 지로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힘든 자를 치유해. 너는 역적대사, 너는 역적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에서 믿기를 살려야.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그만큼은 이 상처 치유 서비스의 지도자. 보호자의 주목이 너의 것. 이 상처 연장이 너의 것. 최고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시대 살릴, 또 세상 살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 권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신의 살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리
하나 망대를 모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전도자를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후대를 시대 살릴 서밋으로 키우는 렘넌트 운동 속에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인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여 우리 후대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시대와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남은 자의 응답 속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죠.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미래하게 하며 외합니다.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기대하게 함께 합시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리 하나님의 소원. 넌 그루터 빛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길에, 그 시간 속에, 그 응답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후대의 입에, 또 그 후대의 입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복음만이 생명 살리는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모든 시대에 전달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여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